네, 계속해서 포항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경북 동해안 지역은 오늘 오전 한때 5mm 미만의 비가 내리고 비교적 선선하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4에서 17도 분포를 보였고, 낮 최고 기온은 21에서 24도로 어제보다 7, 8도가량 낮아 선선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5m로 잔잔하겠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이 어제 자정부터 월성원전 1호기 원자로 재가동에 돌입했습니다. 동경주 대책위원회와 보상안에 정식 합의했기 때문인데, 정작 원전과 가장 인접한 양남면 주민들이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 논란은 여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영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수원과 동경주 대책위원회, 경주시는 지난 8일 월성 1호기 재가동을 위해 1,310억 원의 상생 협력안에 합의했습니다. 최우선적으로 우리 경주 시민들, 특히 동경주 주민들의 안전에 걱정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는 양북과 간포읍 대표만 참가했고, 양남면에서는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정작 원전이 소재하고 있는 양남면에서는 지난달 합의안에 반대했기 때문인데, 주민들은 생존권을 무시한 반쪽짜리 합의안을 인정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모든 건 인정할 수가 없는 거죠. 주민 저 수용성을 확보한다고 해놓거나 소재지에 있는 제일 인접 지역에 있는 주민들의 수용성도 확보 못하면서 시민단체들도 성명을 통해 한수원이 요식적인 절차로 합의안을 졸속 처리했고, 최양식 경주시장도 시민 안전은 외면한 채 친원전 행보를 보여왔다고 비판했습니다. 절차적인 문제가 부적절했습니다. 주민 설명회를 먼저 실시하지 않고 대표자 몇 사람이 가 합의안을 작성한 상태에서 이걸 그대로 밀고 나갔고, 이 요구는 국가에 의해서 떠밀려지는. 반면 한수원은 합의에 문제가 없다며 어젯밤부터 월성 1호기 원자로를 본격 가동하고 있습니다. 원자력 안전위원회 임계 승인을 마쳤고, 발전기 성능시험과 개통 병입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18일부터 전기를 본격 생산할 계획입니다. 월성 1호기가 본격적인 재가동에 돌입했지만, 안전성 논란과 주민 수용성 문제는 앞으로도 풀어가야 할 과제로 남게 됐습니다. MBC 뉴스 김학일입니다. 경상북도는 동국대학교 경주병원을 메르스 치료 거점 병원으로 지정했습니다. 또 포항과 안동, 김천, 의리원 세 곳을 메르스 의심 환자 진료 병원으로 지정해 운영키로 했습니다. 경상북도는 메르스가 의심될 때 상담은 보건소, 진료는 세 개의 의료원, 치료는 동국대 경주병원이 전담하는 진료와 치료 체계가 구축됐다고 밝혔습니다. 메르스 확산에 따라 평소 면역력을 높이는 생활 습관의 유지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대부분 질환은 면역력이 약해져 걸리기 쉽다며, 평소 건강한 먹거리를 섭취하고 면역력을 높이는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평소 7~8시간 정도 충분히 잠을 자고, 체온을 높이기 위해 따뜻한 음식을 섭취하며, 반신욕과 족욕 등을 꾸준히 하는 것도 좋습니다. 또 물을 충분히 마시고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 적절한 휴식과 규칙적인 운동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하고 있습니다. 울진군은 8월 1일 부과분부터 현행 3,000원인 주민세를 만 원으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울진군은 지난 16년 동안 주민세가 인상되지 않아 현실화가 필요한 데다 정부가 지방교부세, 삭감 등 불이익을 주기 때문에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경북도 내 상당수 지자체도 지방재정 확충과 정부 시책에 따라 주민세 인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MBC 뉴스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